도내에서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매년 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학업 중단 고교생은 1,149명으로 자퇴가 1,098명, 퇴학은 37명이었습니다. 자퇴의 원인으로는 부적응이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과 가사, 질병도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업 중단 고교생에게도 교통카드 형태의 충전식 카드, 동행카드를 지급합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재충전되며 교통비와 식비, 의료비, 재능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